우리 모두가 잘 아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생키비치가 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로마시에 있던 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대단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만약에 우리를 떠나신다면 로마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부디 몸을 좀 피하십시오. 너무 성도들이 눈물겹게 간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몸을 피하기로 하고 밤중에 로마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는 무렵에 유명한 아피안 가도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동쪽에서 황금빛 찬란한 빛을 품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그 태양을 보는 순간 그 현란한 태양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 당시에 사용하던 라틴어죠.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바꾼다면 꾸리푸 후파게이스, 꾸리푸 후파게이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오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돌부처처럼 앉아있다가 서서히 몸을 일으켜 자기가 오던 길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 형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서서 못이 박힐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죄인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가지고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설일 수 있습니다. 또 문학가가 이것을 미적으로 문학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풀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이것은 정설입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는 그 작품의 내용이 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33절에서 내가 잠깐 너희와 함께 있다가 떠나겠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질문할 기회만 찾고 있었는데 마침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모두가 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만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형편입니다. 눈을 뜨면 나는 오늘 뭘 사야 되는데 어느 백화점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어느 음식점으로 갈까? 물론 옛날에 좀 우리가 흥청망청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야, 오늘 몸 좀 풀기 위해서 어느 골프장으로 갈까? 뭐 이런 날마다 내가 어디로 갈까 하는 것만 가지고 늘 생각하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주 중요한 예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는 것도 신앙생활이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을 본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교인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가 뭡니까? 선생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뭐예요? 선생이 하는 일 같이 하는 게 제자요. 선생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이요. 선생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하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항상 눈을 감고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시는 길 오늘도 걷게 하옵소서. 우선 먼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뿐입니다. 구원 얻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얼마 동안 몇 차례 참 민망할 정도의 어떤 그 텔레비 화면이 나오는 것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이 보았죠. 캐톨릭의 그래도 책임자라고 하시는 어른이 가끔 중도라고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불당에 같이 앉아가지고 무슨 참배를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 그거 참 앉아있는 모습이 가끔 비쳐요. 하,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요. 캐톨릭이요. 주 한 8,900년까지 캐톨릭이 그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정통 길을, 정통적인 진리를 가르치면서 캐톨릭이 발전해 왔어요. 그러나 중세기 암흑시대를 접어들면서 드디어 다원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뭐 꼭 불기독교만 있냐? 다른 종교에도 다 가능성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고소한 말입니까? 오늘 현대인일수록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난 걱정이에요. 저 캐톨릭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나중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네. 걱정이에요 진짜. 캐톨릭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 많아요. 마리아도 안 불러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일단 캐톨릭 전체의 신학적인 분위기가요. 뭐 어느 종교든 괜찮다 하는 시기니까 이게 벌써 요한복음 14장 6절을 스스로 발로 차는 것이거든요. 참 걱정이에요. 어떤 면에는 앞으로 지성인들 가운데 캐톨릭 신자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인일수록 독선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자기 아내가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 이거 좀 가짜다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뭐 지성인이고 박사고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상한 독선이니 개인주의니 하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스스로 자기 모순을 모르면서 모순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왜 따라가야 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 면에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여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그리고 피땀 흘리며 기도한 다음에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갔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대부분이 물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구원받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한정이 되어버린다면 그 신앙생활은 반쪽 신앙생활이요,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방향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눈을 돌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므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서 돌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인데 주여,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면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세가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오리지널입니다. 자기 구원받는 것,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이런 것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하는 사람들, 또 뭐 미지근한 자세로 관심을 조금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인이 많아질수록 기독교 정신은 점점 천박해집니다. 천박해져요. 자기만 아는 신앙생활, 이것은 천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은 뭐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질겁을 해요. 설교를 조금만 강하게 해도 막 그냥 눈을 부라뜨고 쳐다봅니다. 요사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응? 그리고 뭔가 좀 깊은 영적인 이야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막 불안해하는 믿음의 노쇠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많아요.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던 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온통 거기에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다 소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소모된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이런 소리만 하고 다녀요,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살 의욕을 잃어버린 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위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격려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신앙생활이 온통 그런 것인 줄을 알고 있는 자세가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박해지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분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좀 물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인데 그런 것은 안중에 두지 않고 날마다 자기 중심으로, 그죠?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그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이상하게 한국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에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너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씀하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넌 지금 따라오지 못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길을 확 꺾어 놓으실까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에는요, 꼭 중요한 요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요건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 37절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이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다 같이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왜 자기를 따라올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셨습니까? 꼭 갖추어야 될 요건이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신감에 불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데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선생을 버리고 나 혼자 갈 수 있냐? 어찌 선생은 죽으러 가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겠느냐? 나도 선생님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한 수 더 뜨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는 다 포기할지라도, 나만은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태도는 참 감동적인 자세요. 우리가 칭찬해 주어야 될 모습입니다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격자예요. 콧대 높은 자아가 펄펄 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중했습니까? 38절에 이미 예수님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세 번 부인하면 닭 우는 소리가 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참 정말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싱을 하는 선수들이 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 복서들 한번 보세요. 한 번 다운하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운했을 때는 고개를 다 설레설레 흔듭니다. 다시 싸우지 못할 텐데 어쩌다가 또 일어나서 또 싸웁니다. 세 번째 다운되면 모든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 다운이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해서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고 계셔서 그럼 왜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실패를 하느냐?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인본주의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뭐냐? 기독교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일컬어서 기독교적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수한 두뇌를 은근히 믿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화려했던 자기 경력을 은근히 기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부와 건강을 은근히 기댑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썩 잘할 거야. 내 아니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식의 은근한 자만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은 너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펄펄 살아 뛰고 있는 자아를 가진 사람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늘 그저 밤낮없이 잘 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난 죽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청산유수로 죽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죽은 게 아니라 펄펄 뛰니 말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모순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은근히 잘났다고 하는 자기 마음을 기대고 믿는 자는 미련한 인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안 넘어진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죠.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가벗기고 한번 돌아보아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 그 후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 뭐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은 나중에는 따라오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참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왜 못 따라가느냐? 베드로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에는 어떻게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때는 베드로의 자아는 산산이 깨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자아가 깨어지는 처참한 과정을 거칩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내버리고 도망갔죠. 법정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죠. 그 다음에는 뭐 예수고 뭐 메시아고 간에 뭐 이제 뭐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갈릴리에 돌아가서 옛날 직업을 가지고 다시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자 하고는 어설프게 고깃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비지땀을 흘리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뭐 내잘났다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습니까? 그저 완전히 깡그리 그냥 부서져버렸죠.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주여 이때까지 몰랐어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자기라는 것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드디어 그렇게 실패한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산이 깨어진 자기 안에서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은혜를 잘 모릅니다. 기독교적 인본주의자의 공통점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산산이 깨어지고 나면 그때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 없는 자를 공로가 있는 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깨지니까 비로소 그 은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다시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겸손하게 일어나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그는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압니까? 은혜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은혜가 뭔지 잘 모릅니까? 죄송하지만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야 할 과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늘 사랑합니다.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평안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이 말이 좋아서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당장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이름을 은혜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이제 한 7살 가까이, 6살 됐죠? 이제 7살 됐나요?
이놈이 이제 교회를 오면은 가끔 텔레비에서 제가 설교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불평이에요. 할아버지는 왜 자꾸 내 이름 불러요? 왜 지금 그 해보고 설명을 할려야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은혜가 뭔지 뭐 아무리 설명해봐야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자, 너도 다음에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좋고 참 가슴 뭉클한 말인지 깨달을 때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라는 이름 주에 지어준 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될 거야. 내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은혜를 몰라서 안 되지만 얼마 후가 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자아가 하나하나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내 자아를 깨트리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 자아를 깨트릴 것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 펄펄 뛰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설 땅이 없어요. 설 땅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꼭 그 자아를 깨트리고 꺾는 과정을 주십니다. 그것이 징계를 통해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꺾습니다. 베드로를 꺾듯이 우리를 꺾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참 가슴 아파합니다.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시작입니다. 여름부터는 아마 굉장히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정 분란이 일어난 사람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리고 사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뭐 나중에 정신이 완전히 미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아니면은 막 강력 범죄 같은 것이 여기저기서 터질지도 모릅니다. 이 고비를 우리는 넘겨야 됩니다. 참 이 생각하면은 괴롭고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동경이 가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연단의 시기가 찾아왔을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자아가 살아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좀 교회가 잘 되고 은과 금이 풍성하고 자기 명성이 드러나고 이러다가 보니 옥 목사를 위시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아가 오히려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날뛰고 설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경제위기를 통해 옥 목사를 산산히 다시 깨트리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산산히 깨트려서 이 깨트러진 틈바구니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도록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육자에게만 이 진리가 해당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저런 축복들을 주셔서 정말로 신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죠. 그때 우리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저 내가 어디를 갈 거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만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삐 돌아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았죠. 오히려 이런 IMF의 한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철저히 깨어질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은 하나님께 감사할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평할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마는 그러나 영적으로 이 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한참 잘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승승장구하고 할 때는
정말로 옆에서 보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이 머리끝까지 가득한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이런 과정을 주심으로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교만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아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통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 주시는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때 다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에 어떻게 좀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에 고생하는데 다 자녀들도 떠나고 혼자 고생하다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노년에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고 편하게 살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좀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뭔가 좀 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광대한 뜻에 매혹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이요.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도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텐데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슴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잠깐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남보다도 앞서는 것, 쌓아놓고 사는 것 별 매력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기 전에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굉장히 흥분했잖아요. 그러나 IMF 한파를 만나서 남보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깨닫고 알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세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서 고개 들고 살아야지. 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어깨 펴고 좀 걸어다녀야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천국의 길들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뭐 신나게 살았으면 뭐합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직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아니할지도 모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실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아들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켜서 자신과 같은 모습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상을 당신에게 주입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형이 실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형 예수님을 닮은 겉모양만 갖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 작은 예수로 점점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대부분은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모형이 아니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면 그분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영원히 광채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40대 후반의 장로님이 함께 앉게 됐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게 아주 참 자랑스러운 분인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장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저는 사역장로로서 참 요새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사역장로가 뭡니까? 그래. 아, 사역장로 참 모르시죠? 우리 교회는 사역장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장로로 피택되면 시무장로가 되든지 사역장로가 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무장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물어요. 그런데 왜 시무장로 안 하고 사역장로가 됐습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사역장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시무장로로 일을 하시다가 뭐 50대 좀 넘어가서 명퇴당하고 그 다음에 타이로 그저 실직당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재산 손해보고 하는 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 참 더덥고 행편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다. 그들은 시무장로 내놓고 사역장로를 택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있는 살림 좀 정리해가지고 저 중국 가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로 평생을 바치기로 각오하고 지금 수년째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에 가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동남아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자기 교회 안에는 한 다섯 명이 그렇게 사역장로가 돼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교회 어느 파트 아주 좀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교회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일을 맡아가지고 아침 8시부터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 봉급도 받지 않고 자기 돈 써가면서 지금 수년 동안 묵묵히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역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져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사역 장로가 됐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할까? 맞았어. 저런 자세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시느라고 걸어가신 그 길 내가 따라가야죠. 거기에 무슨 자아가 있고 뭐 자존심이 있고 뭐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주님도 저렇게 산산이 깨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내가 뭘 얼굴 쳐들고 남에게 칭찬받겠다고 하겠어요? 맞았어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저 자신이 그렇게 느꼈어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은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반드시 따라오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에게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 멋지게 한번 남은 여생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천국 가서 신나게 한번 웃어보자고요. 신나게 한번 찬송해보자고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부족한 종부터 주님 따라간다고 말은 수없이 했지만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음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순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도 무언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옵소서. IMF 한파로 인해서 이런저런 궁핍과 좌절과 아픔을 우리가 맛보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를 깨트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고 보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